해문 사고, 문 열다 일어난 사고요. 영상 보시겠습니다. 보험사는 개문 사고는 80:20이라 그러죠. 문 연 쪽을 80이라 그러죠. 자, 그런데 이런 사고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? 잘 가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이거 피할 수 있나요? 언제쯤 문이 열리나요? 여기서 스르르 보세요. 상대차에 비상등 담겨 있고 깜빡이 담겨 있고 브레이크 등 담겨 있고 아무것도 담겨 있는데 여기서 저게 문이 열릴 거를 저런 경우에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문이 살짝 열리는데요. 이때 저 눈에 들어올까요? 이거 지금 이거 눈에 들어올까요? 이때 앗! 이제 늦었죠.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이런 경우 100대0이 되죠. 그런데 보험사는 앞에 보이지 않느냐? 저런 걸 갖다가 피하려고 그러면은 지나갈 때 서 있는 차 전부 다 가면서 사람 내릴 건가 안 내릴 건가 내릴 건가 안 내릴 건가.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죠. 자동차 머리에다 이고 다녀야죠. 아니면 뒤에다 끌고 다니든가. 타이어 매달아서 운동선수들 연습하듯이. 그런데 개문사고인데요. 특이한 개문사고가 있습니다. 어떤 사고냐면요. 자, 이런 개문사고가 아니고요. 특이한 개문사고. 영상을 좀 길게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분 운전을 아주 천천히 잘해요. 보세요. 좌회전 해갖고, 좌회전 할 건데요. 저 멀리 사고는 잘 안 들어가죠. 이때 들어가면 위험해요.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. 아, 이때 왜 사고 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요. 요거, 이때 보통 들어가려고 그러죠. 근데 이 차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50m 되죠? 이때 들어가면 사고 날 뻔합니다. 왜냐하면은 내가 섰다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3초 걸려요. 근데 3초 만에 이 차는 여기까지 옵니다. 지금 보세요. 지금 40초죠? 40초 초반이 중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차가 얼마 만에 나한테 오는지 보세요. 41, 42, 43. 보세요. 딱 3초 만에 오잖아요. 만약에 아까 이 차가 들어왔으면은 나는 좌회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? 좌회전, 저 차 지나가는데 좌회전하죠? 1, 2, 3. 아직 못 나갔잖아요. 이제 여기서 사고 날 겁니다. 들어가 보세요. 아이쿠. 이 사고입니다, 이 사고.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갑니다. 좌회전에 들어가는데, 지금 여기 누가 청소를 하고 있죠? 여기 차가 있죠? 저 차에 창문이 열려 있네요. 창문이 열려 있고, 이제 나는 여기로 블록차는 이렇게 들고 들어갈 거예요. 여기 회사 주차장입니다. 창문이 올라가죠? 들어갑니다. 문 열리죠? 아이고,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. 이 사고. 문 열다 일어난 사고예요. 개문 사고예요. 블박차 보험사는 개문 사고다. 문 연 쪽이 잘못이다. 그래서 문 연 쪽이 80%다라고 주장합니다. 문 연 쪽은. 아니, 다른 일반 개문사고 다르잖아. 아니, 주차로 들어오면서 앞을 보고 들어와야지. 앞을 못 보고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야. 아니, 거꾸로 블박차 80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양쪽 운전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. 서로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. 몇 대 몇일까요?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이 블박차 운전자 처음에는 좌회전할 때 아주 잘했어요. 50m 차 오면 좌회전은 위험합니다. 그 차가 빵빵 하고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. 그래서 좌회전할 때 50m 좌회전하면 힘들어요. 한 70m 이상 돼야, 그것도 70m 돼야 상대차 속도를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. 잘 들어가고 마지막에 와서 주차하면서 꺾으면서 왜 그랬을까요? 여기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랬을까요? 청소하시는 분. 여기서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분, 이분이요. 아이고, 저한테 가려졌네요. 이분 쳐다보다가 이분 좀 옆에 여유있게 된다고 그랬을까요? 여기서 가면서. 문이 열때 열리는데요. 아이쿠. 그냥 부딪히기만 했어도. 부딪혔어도 그냥 문 조금만 닫힐 수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꺾어졌지, 이렇게 되면. 아이고, 문이 저 완전히 꺾어졌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
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블박차가 잘못했을까요? 문 연쪽이 잘못했을까요? 그리고 과실부를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에 저랑 친한 몇몇 분들하고 자 이거 어떻게들 생각해? 하면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.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더니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만 요청했습니다.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?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? 불박차 대 불박 대 문년 쪽은 몇 대 몇일까요? 불박을 앞에 뒤쪽 문년 쪽을 뒤에 해서 몇 대 몇일까요? 80대 20일까요? 20대 80일까요? 아니면 50대 50일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. 댓글 제가 쭉 다 읽어보고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.